서울 불광동에 있는 혁신파크. 겉으로 보기엔 일반 공공 건물과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폐자원에 생명을 불어넣는 재생동. 한켠에는 버려진 장난감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 자원봉사자들은 장난감을 분해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버려진 장난감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자원과 환경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제가 장난감을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재활용하면서 조금이나마 환경 문제에 도움이 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상상동은 자본도 부족하고 사무실도 없는 미래 청년 사업가의 꿈을 키워주고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모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기는 하나의 혁신파크는 하나의 오픈 스페이스로서 저희 같은 이제 소규모 창업팀들이 와서 사무실로 쓸수 있는 공간도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이쪽에 오는 일이 있을 때 사무 공간으로 쓰고요. 자연의 재료로 지은 친환경 카페도 눈길을 끕니다. 뜨개질 수업이 한창인 이 공간은 옛 방식으로 난방을 하고 햇빛 건조기를 사용하는 등 자연을 담았습니다. 이곳은 전기나 화학물질을 쓰지 않는 비전화 카페로 쓰레기도 없고 플라스틱도 없는 자연 친화 공간입니다. 시민을 위한 책방과 직접 목공 가구와 제품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목공 작업장, 음식을 맛보고 배우는 체험장까지 건물마다 다양한 공간이 배치돼 있습니다. 창업과 연구의 공간이 배움의 터로 32개의 동에 건물마다 쓰임새가 다른 혁신파크에는 연간 70만 명 이상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모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던 공간에서 이제는 사회의 질병을 치료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약 250여 개 단체, 1,300여 명의 혁신가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만큼 자유자재로 색깔을 바꿔가는 카멜레존 혁신파크. 시민들의 꿈과 열정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김영현입니다.